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제품은 어거트론에서 나온 모니터 암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가지고 나온 이 모니터 암은 그냥 평범한 모니터 암이 아니고요. 엄청나게 특별한 모니터 암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모니터 암이냐면 이번에 어거트론에서 LX 모니터 암 매트 블랙 색상을 국내에 출시해서 국내 최초로 제품을 받아왔어요. 일단은 뜯으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이 아마존의 베이지감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돼 있네요. 일단 여기는 중간부 프레임이고요. 이쪽은 핸드스크류, 나사 이런 파츠들 묶여있는 겁니다. 이것도 아마존 베이지감 포장돼 있던 거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모니터 암의 케이블 고정시키기 위해서 들어있는 케이블 타이, 그리고 여기 하판부가 들어있고요. 모니터에 고정이 되는 상판부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더 들어있는 거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가지고 나온 이 모니터 암에서 특별한 게 뭐냐면 재질을 보시면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모니터 암은 유광 재질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매트 블랙, 무광 블랙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해외에서는 팔고 있는 제품이긴 한데 국내에서 판매를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다른 게 있네요. 아마존 베이직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아마존 베이직으로 적혀있는데 어거트론이라고 로고가 박혀있습니다. 여기도 아마존 베이직감으로 박혀있었는데 어거트론이라고 로고가 박혀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니터 암 설치된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원래 설치해놨던 아마존 베이직 모니터 암인데 그냥 딱 보셔도 크게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는 유광 블랙이고 매트 블랙이다 보니까 재질이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울퉁불퉁한 게 아니고 완전 플랫한 그런 느낌이라면 지금 무광 블랙으로 된 것은 울퉁불퉁하게 코팅이 된 느낌? 그래서 디자인은 똑같이 생겼는데 조금 더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기존에 있던 유광보다는 이쪽이 더 마음에 듭니다. 아, 그리고 약간 차이점이 뭐냐면 이 색상이 완전 리얼 블랙이 아니네요. 약간 회색빛이 도는 색상이라고 해야 되나? 한 80% 블랙? 그 정도 색상이에요. 일단은 이 모니터 암을 설치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고정시키는 곳이 여기 중간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데 본인의 책상 두께가 조금 두껍다 그러면 맨 아래로 내려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 본인의 책상 두께가 좀 얇다 하시면 맨 위에 올려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그렇게 막 두꺼운 건 아니니까 기본인 이 상태로 설치를 하도록 할게요. 이거를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밑에를 이렇게 그냥 손으로 돌려서 고정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딱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2.5mm 렌치가 있어요. 이 렌치로 이거 높이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아래로 설치를 하시면 조금 더 안정감 있는 사용이 가능하고요. 조금 더 위로 올리시면 모니터 높이를 더 올릴 수가 있어요. 중간점에 그냥 대충 넣으시고 이걸로 이렇게 고정을 하시면 이 쇠가 고정이 됩니다. 그 상태로 이걸 넣으시고 위에 이거를 넣으시고 이 캡을 여기다 이렇게 꼽으시면 설치가 끝난 겁니다. 모니터 암 설치는 이게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모니터 암 말고 모니터 암에다가 모니터를 장착을 해야겠죠? 이거 최대 지지 하중이 11.3kg까지 지지가 가능합니다. 모니터 사이즈는 34인치까지 장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34인치면 21대 9 비율의 모니터겠죠? 저희 집에도 34인치 모니터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와서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모니터는 7.7kg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 최대 하중에 비해서는 무게가 그렇게 크지 않은 모니터라서 아주 쉽게 장착이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모니터 암 쓰면서 좋았던 게 뭐냐면 다른 모니터 암들은 보통 그냥 나사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어거트론 제품은 핸드스크류가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버 같은 거 없이도 굉장히 쉽게 설치를 할 수 있어요. 모니터 스탠드를 장착을 해제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핸드스크류를 이용해서 아주 쉽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니터 암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보이죠? 무게를 못 버텨서. 근데 이거는 기본 세팅 자체가 지금 이렇게 무거운 모니터 기준으로 장력이 세팅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력 세팅을 해줘야 돼요. 지금 내려가는 부분은 이 부분의 힘이 약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드신 다음에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 육각 렌치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넣어서 시계 방향으로 쪼으시면 장력이 세지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쪼으시면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지금 좀 쪼으면 안 내려가죠? 근데 조금 더 안정적으로 쓰려면 지금 왜냐면 한 이 정도에서는 그래도 계속 내려가니까 조금 더 쪼아야겠죠? 지금 보시면 한 이 정도로 해도 자연적으로 밑으로는 안 내려가죠? 그리고 약간 더 밑으로 내려도
밑으로 더 안 처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한 이 정도만 힘을 조여두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니터 전체적인 무게가 무거운 게 아니고 이쪽 부분만 무거워가지고 모니터 고개가 밑으로 이렇게 계속 축 처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세팅하냐면 여기 아래쪽에도 육각내치를 넣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도망전에 똑같이 시계방향으로 돌리시면 힘이 세지고요. 반시계방향으로 돌리시면 힘이 약해집니다. 그건 이제 원하시는 대로 세팅을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뭐 기본 세팅 자체가 모니터가 축 처질 정도로 힘이 약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쪽 돌아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돌아가는 부분도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뒤쪽에 보시면 렌치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요거는 큰 거 말고 요 조그만 걸 쓰시면 되는데 이것도 똑같이 시계방향으로 넣으시면 거의 고정이 되고요. 반시계방향으로 하시면 약간 이렇게 부드럽게 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고정을 시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딱 놔두시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니터 위치를 이동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 암을 쓰면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이런 기본 스탠드는 높이 조절에서 제한이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모니터 암을 사용을 하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아랫부분 여기도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설치를 다 하고 나서 높이 조절을 여기 기준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모니터를 뭐 여기 딱 붙여가지고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높여서 사용하고 싶다 하면 엄청나게 높여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원하는 위치로 막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벽에 딱 붙여놓는 세팅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내가 이쪽에서 화면을 보다가 아 이쪽에서 화면을 봐야 된다 그러면 모니터를 이런 식으로 돌리기만 해도 바로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 까딱이는 거 이것도 각도가 엄청나게 넓어가지고 자기 원하는 수준으로 거의 세팅이 가능해요. 그리고 좋은 거 이런 21:9 비율의 모니터도 세로 모드로 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보통 21:9 비율 모니터는 세로 모드로 할 수 있는 스탠드를 장착을 안 해줍니다. 근데 모니터 암을 사용하시면 세로 모드도 아주 쉽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모니터 스탠드를 이용을 하시면 진짜 아무리 깔끔하게 정리를 하더라도 모니터 스탠드는 앞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앞이 조금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짐을 두거나 할 수가 없는데 모니터 암은 뒤쪽 부분 고정하는 이 조그만 부분을 빼고는 나머지 공간을 전부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원하는 위치에 아무거나 다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모니터 암을 쓰면 진짜 거의 벽에 딱 붙인 채로도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탠드를 사용하면 안 돼요. 스탠드는 앞뒤 중심을 맞게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딱 뒤로 붙이는 세팅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모니터 암은 그냥 벽에 그냥 이렇게 그냥 거의 붙여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아요. 제가 지금은 게임컴, 방송컴, 그리고 뭐 서브 모니터 등등 웬만한 거는 모니터 스탠드를 안 씁니다. 모니터 암을 장착할 수 있는 곳을 모니터 스탠드를 그냥 싹 다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텐데 진짜 그만큼 모니터 암은 구매하는 거를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존 베이지감을 많이 사용하면서 느낀 점이 이게 좋아요. 모니터 암을 사용했을 때 이게 좀 빡빡한 경우가 많거든요. 어거트론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러운 편에 속해요. 그래서 모니터를 사용을 하다가 모니터를 갑자기 이렇게 옆으로 그냥 치우고 싶었을 때 바로바로 엄청나게 쉽게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아요. 제가 모니터 암을 한 4개인가? 지금 뭐 영상은 안 올렸지만 그 정도 제품을 써봤었는데 다른 제품들 몇 개는 좀 빡빡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엄청나게 부드럽게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점에서는 저는 어거트론 제품을 굉장히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원래 사용하던 제품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이게 무광 블랙이다 보니까 이쪽에 아무리 이렇게 손을 막 대더라도 지문이 묻는 경우가 없고 고급스러운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유광보다는 무광 제품이 조금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색상이 리얼 블랙이 아니라는 거. 약간 회색빛이 돌아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뭐 자주 부시지는 않겠지만 코팅이 이쪽 부분까지밖에 안 돼 있어요. 여기 바깥 부분. 여기 안쪽 부분은 코팅이 안 돼 있어가지고 조금 아쉽네요. 근데 이 부분은 안쪽에 있는 거 롤러가 이쪽에 닿는 부분인 거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코팅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아쉽네요. 근데 이렇게 모니터 암을 올려서 사용하시거나 이 뒤에 부분을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이쪽 부분을 아예 안 보면서 사용하실 분들한테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보면서 사용하실 분들한테는 조금 알아둬야 될 사항인 거든 같아요. 아 그리고 어거트론 모니터 암 사용하실 때 선정리! 선정리를 어떻게 하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 밑에 요게 이렇게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전원 케이블을 연결을 한다. 그럼 전원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 다음에
이쪽 위쪽 부분은 이런 플라스틱으로 고정을 시키는 게 아니라 케이블 타이로 고정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홈이 있습니다. 홈이 있어가지고 케이블을 넣으신 다음에 케이블 타이를 잠그시고 대충 길이에 맞게 조절을 뭐 한 이 정도 빼신 다음에 이렇게 고정을 하시면 돼요. 지금 전원 케이블만 했지만 본인이 사용할 USB 케이블, HDMI, DP 케이블 같은 걸 다 한 대로 이렇게 묶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홈에다가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키면 됩니다. 지금은 케이블이 막 나와 있지만 이거는 니퍼 같은 거 가지고 잘라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 밑에 홈에다가는 이렇게 케이블을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케이블을 넣으시면 엄청나게 깔끔하게 케이블을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케이블 튀어나오게 하는 거는 이렇게 자주 움직이는 분이라면 그 최대치로 움직였을 때 기준으로 케이블을 빼놓는 게 좋아요. 아무튼 모니터함이라는 게 이쪽 회사가 엄청나게 우월하다 이런 제품들은 크게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디자인이랑 마감 그리고 신뢰성, 움직이는 느낌, 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이 어거트로 모니터함은 굉장히 1티어급의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9월 20일부터 매트 블랙 색상 제품을 15만 9천 원에 500대 한정 할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데다가 국내에서 어거트로 모니터함을 구매하시면 10년 무상 AS가 되니까 그 부분은 강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신뢰성을 제가 아마존 베이지감은 이쪽에 옮겼다 저쪽에 옮겼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사용을 했는데도 문제 생긴 적이 한 번도 없고 이런 움직임 같은 것도 굉장히 부들부들하게 엄청나게 좋은 편이라서 그 부분도 저는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색상이나 디자인 같은 경우도 좀 고급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 자체가 두꺼운 제품들이 많은데 이거는 굉장히 얇게 만들어져 있는 데다가 부드럽게 엄청 잘 움직이고 고장도 잘 안 나고 이런 색상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급지게 나온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서브 모니터함으로 이 어거트론 모니터함을 몇 개를 더 구매를 할 거예요. 이제 사용할 때가 꽤 더 생겨가지고 구매를 할 건데 여러분도 모니터함을 구매를 하신다면 어거트론 제품을 구매를 한다면 후회하는 일은 딱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